자, 여성 여러분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뭐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. 잘 들으세요. 자,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와 잘 되는 걸 미리 막아야 됩니다. 이건 모르는 거거든. 내가 조심해야 돼요. 자, 첫 번째, 밥 먹는 자리, 술자리가 있을 거예요. 분명 한 번쯤 있잖아요. 그럴 때 내 남자친구 앞에 내 친구를 앉히는 건 괜찮아요. 근데 대각선으로 앉는 거는 조금 편해요.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의심도 안 받거든요. 여자친구를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. 자, 두 번째, 그 이제 술자리, 밥 먹는 자리에서 내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절대 단체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. 왜 안 될까요? 그렇지! 아, 여기 에이스가 많아. 자, 단체 사진, 술자리 사진들을 막 찍습니다. 찍으면 어때요? 야, 너 오늘 사진 많이 찍었는데 단톡방 만들어봐. 근데 사진 보내줄게. 띠링띠링띠링, 어머 고맙습니다. 어, 감사해요. 저희 또 만나요. 아, 이래요. 그러다 보면서 나는 친구가 사진을 딱 보면서, 아, 그때 이분 되게 예뻤던 것 같은데 친구 추가, 친구 추가. 이래서 여자친구가 왜 친구 추가해?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? 너 아플 때, 또 연락 안 됐을 때, 급할 때, 어? 그럴 때 어떻게 해? 어째 친구 번호라도 알아야지 연락할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단톡방이 항상 문제야. 만나고 나면은 몇 명 나가놓지 둘레만 띠링띠링 난리 납니다. 위험해요. 이거 위험한 공간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친구 추가 안 한 거 아니야. 나요? 게임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. 무슨 소리야 이 사람. 맞아, 게임 초대하려고 하는 거잖아. 와, 잘 빠져나가네. 아, 우리 순수한 생각을 왜 자꾸 이렇게 망쳐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자, 세 번째 되게 중요해요. 자,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죠, 술자리 가면.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던 친구분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렇게 쓱 나와요. 나오면, 나올 때 이렇게 비켜주면 괜찮습니다. 이렇게 비켜주는 거 괜찮아요.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면서 이거 안 돼. 몰라, 이거 그냥 싫어. 이거 그냥 왜, 이게 왜 안 돼요? 몰라, 나 이거 그냥 이거 증명된 것도 아닌데 왜 싫은 거야 이게? 반대로 남성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. 누가 지나는데 여성분이 비켜주면서 남자분이 이렇게 좋아 싫어. 똑같은 이거 그냥 몰라, 이건 싫어. 그냥 기분이 나빠. 어, 나 이거 그냥 싫어. 그냥 영화극장 가서 비킬 때 그냥 일어났으면 좋겠어. 제가 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. 아, 몰라. 아, 남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냥 싫어. 그냥 싫어, 여러분 싫어. 아, 뭐 이상하다 하지 마. 하지 마, 그냥 싫어. TVN, TV10 즐거움의 시작. TVN.